그러니까 이준석의 대전략인 세대 포위 전략, 즉2030 세대를 잡고 60대 이상 잡고 가운데 40대, 50대를 압박을 해가지고 대선에서 이긴다. 이 전략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포위망이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2030 세대가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기울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고착이 되어버리면 2030 세대가 윤석열 국민의 힘이 2030 세대의 시각입니다. 작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준석을 저런 식으로 치사하게 몰아낸다. 정말 사가지 없는 노인네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노인네들은 이준석이 사가지 없다고 생각하고 2030세대는 윤석열이 사가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이 통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30세대가 이렇게 반 윤석열 반 국민의힘으로 돌면은 앞으로 선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정당 지지는 어떠냐?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윤석열 잘한다는 28%인데, 국민의힘 잘한다는 34%니까 6%포인트가 높아요. 더불어민주당 잘한다는 3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아졌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끌 때는 거의 한 번도 당 지지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린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자랑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자랑할 때는 수치를 가지고 합니다. 즉, 지난 두 차례 큰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정권 교체하는데 공을 세웠다. 그리고 지지율, 당 지지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 당 지지율이야말로 그당 대표의 성적표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은 20대로 물리는 18세에서 29세 사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26%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30대는 21%밖에 안 됩니다. 30대의 경우에 국민의힘 지지 21%,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35%나 됩니다. 2030 세대 중에서 특히 30대가 완전히 40대와 같아졌습니다. 극렬 반 윤석열 반 국민의힘으로 돌았다. 어떻게 보면 좌경화했다. 좌회전했다고 맞겠네. 좌회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비율이 윤석열 싫어하는 것만큼은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그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다른 통계가 흥미롭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잘 읽으면은 세상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거를 거의 다 승패를 거의 다 정확하게 예측한 기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뭐 예지력이 있느냐 하지만은 저는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분석해서 그렇게 맞췄습니다. 윤석열 당선도 저는 1년 전에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예상한 것보다 그 차이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통계를 보면 말이죠.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줄어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31%입니다. 내가 중도라고 하는 사람이 30%입니다.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26%입니다. 그래도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보다 많아요. 문재인 때는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여기 내가 보수를 한 사람이 줄어가지고 한 24%까지 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31%입니다.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즉,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인 행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수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보수, 대충 보면은 보수 중에서 윤석열 지지 60,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 40 정도 됩니다. 보수에서도 그렇다 이거죠. 중도는 뭐 완전히, 거의 완전히 좌전했다고 보면 되는데, 보수도 이렇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시킨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과 윤석열이고, 그 분열시키는 두 가지 사건이 청와대, 무리한 청와대 이전, 특히 청와대에서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 세 사람만 빼고는 다 보수적 대통령을 제왕적 권력자라고 매도하고 청와대를 버린 것. 씹던 껌을 버리듯이 버리고 신발로 한 번도 못 떼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통 보수가 화를 낸 점. 그 다음에 이준석 몰아내기에 찬성할 수 없다. 그래도 6대4로 보수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게 6대4가 되면 안 되죠. 8대2. 8대2 정도 돼야 이게 안심할 수 있죠. 그래도 보수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보수가 주인의식을 발휘해야 됩니다. 즉, 명백하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보수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보수가 윤석열과 국민의힘 박수부대가 되면 같이 망합니다. 윤석열을, 국민의힘을 바로잡을 사람은 보수입니다. 보수.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국민의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느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못하는 것은 사정없이 비판해야 됩니다. 못하는 것을 사정없이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청와대 이전 안 된다 라고 들고 일어나서 용산으로 안 가도록 했으면 지지율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준석을 이런 식으로 몰아내면 안 된다. 말렸어야죠. 말리지 않고 대부분의 보수가 무조건 박수 쳤지 않습니까? 팬클럽화 되었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이렇게 맥없이 만든 것의 큰 책임은 팬클럽화된 보수입니다. 보수. 그 중에는 보수라고 부를 수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즉, 4.15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가지고 돈벌이 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주로 유튜브 등, 그리고 황교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야. 보수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 목소리가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보수의 책임이 커졌습니다. 보수의 주인의식이 커졌습니다. 보수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억울한 것은 감사해야 합니다. 팬클럽 노릇하다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보수도 지금 이 지경에 왔습니다. 앙심을 품은 2030 세대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앙심을 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